4월 1일 하나금융 투자 모닝미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외부 일정상 먼저 건설 업종이 발표를 먼저 하고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 담당 최상욱입니다. 국내 건설업 투자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해외 수주 살아나는 거 하고요. 특히 중동 플랜트 올라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3기 신도시, GTX,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설이 해외 수주하고 대북에 대해서 1월 달에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2월 말 기준으로 굉장히 실망감에 YTD로 성과가 상당히 좋지 못하고,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 난 종목이 현대산업개발 거의 하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4월인 2분기부터는 지금 해외 수주 기대감이 좀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국내 쪽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대북 이슈 관련해서도 좋은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건설주에 대해서 기관에서 투자 선호도가 굉장히 낮아졌는데, 펀더멘탈이 2분기 때 굉장히 돌아설 만한 기간이기 때문에 중동 수주, 경업, 경협, 그리고 신도시, 실적, 건설 실적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하면은 EQ에는 건설주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보시면 해외 수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 썼고요. 최서주는 HDC 현대산업개발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4월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엔지에 대해서 1, 2월에 높았던 기대감, 2, 3월에 굉장히 주가 하락했는데, 4월에는 해외 수주 모멘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삼성 엔지가 알제리에도 이제 이미 그 하시메 사우드 25억 불짜리 사업 TR이랑 로이스트인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사우디 마르잔 이게 4월이나 5월 중에 나올 것 같은데 가장 거대한 풀잭이고 전체 130억 불 넘는 큰 풀잭인데 이거 결과 발표가 되면은 한국 건설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해외 수주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될것 같아요. HDC 현상개발, 삼성인지 두 종목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발표드릴 부분은 2분기 경제 전망하고 주식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먼저 나중혁 의원께서 2분기 경제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 및 자산 배분 전략 담당 나중혁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번 2분기는 경기 침체 우려가 대산하는 그런 국면인 동시에 주요 통화 당국의 정책 공조하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시점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시작됐던 경기 지표 악화가 1분기 중에는 유럽의 이제 예상밖에 좀 빠른 경기 둔화를 이끌어냈고요. 이제는 또 미국으로까지 전이되는 그런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 유로존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쇼크를 나타내면서 그 원인이 이제 독일 수출 쪽에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서 경기 침체 전조 현상으로 여겨졌던 미국 잔당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고요. 이것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유럽 지역이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 비중이 한 18%, 수입 비중이 13% 정도에 해당하는 미국 이상의 주요 교역 대상 지역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유럽 쪽의 경기 둔화 속도가 가파라질수록 중국 쪽에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커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럽 연합의 펀더멘탈 위축이 이번 2분기 중에는 영국 브렉시트, 그다음에 5월 유럽 의회 선거 등 같은 정치 불확실성과 만나서 시장의 센티멘탈을 상당히 좀안 좋게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채 수익률 곡선이 과거와 달리 이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기조에 따라서 매우 평탄화됐다는 점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최근 일부 경기 지표 부진은 좀 우려됩니다. 그렇지만은 침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주말에 발표된 중국 PMI 지수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3월 전인대를 통해서 이제 중국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편다고 좀 얘기를 했고요. 주요 통화 당국들은 이제 보다 강화된 그런 공조를 통해서 경기 부양 의지를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OECD나 미국 경기 선행 지수를 저희가 살펴보면 2분기 중에 바닥을 형성하고 하반기 중에 이제 선행 지수가 바닥을 형성하고요. 하반기 중에 돌아서는 그런 그림들이 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 전략적으로 보는 그림은 2분기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기술적인 하강 영역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의 신뢰를 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역설적으로 보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경기 침체 우려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주요 통화 당국들의 공조 움직임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 관세 일부 철폐 수준의 그 타결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 경기 연착륙에 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과거 그 자금 흐름을 좀 살펴봤는데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재개되어야만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이 확인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위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진정만 된다면은 신흥국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봤다는 점에서 이번 분기는 이제 주도권은 여전히 안전자산입니다. 그렇지만은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위험 자산의 암중 고색 기간이라고 저희는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림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중국 쪽에서 그 유럽 쪽의 수출 수입 비중을 보시면은 미국 이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쪽의 경기 흐름이 중국에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브렉시트 관련 일정 보시면은 29일 날 탈퇴 협정을 부결했죠. 그래서 4월 12일까지 상당히 좀 난해하고 복잡한 그런 과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월 유럽 의회 선거를 보시면은요. 중도파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중도 성향 말고 극우나 극좌 성향의 그런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림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으로 유럽 위에는 중도파의 지지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OECD 경기선행 지수 보시면은 확산 지수라든가 전방 기원율이 지금 돌아서는 그림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경기선행 지수 역시 전월비 0.1% 이상 그 평균적으로 반등한다 가정했을 경우에는 3월에 저점을 확인할 수 있고 8월에는 반등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자금 흐름인데요. 보시면은 과거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만 이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됐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인 경우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QE3를 하고 나서야 실질적으로 자금 유입이 됐었지만은 과거에 보시면은 이제 신흥 같은 경우는 QE1부터 자금 흐름이 빠르게 유입이 됐었다. 한 점에서 보시면은 위험 자산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흥국 쪽으로는 자금 유입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략 담당하는 이정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지난주에는 2분기 업종하고 지수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며 이번엔 종목적인 아이디어 같이 첨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분기 전체 코스피 밴드는 대략적으로 한 2070포인트가 하단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2300포인트 정도를 상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조선하고 자동차하고 호텔 레저 정도가 2분기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측면의 아이디어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고착화되게 되면 스타일 전략상 보게 되면 성장주하고 고배당주가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조금 더 색다른 시각을 조합을 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금리 시절에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업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굉장히 심해지고 낙수 효과가 잘 안 생긴다는 특징도 좀 갖게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생존할 수 있는 기업들 관련해서 코멘트를 잠깐 드리게 되면 장기적으로 고수익성을 유지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투자를 굉장히 집중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고수익성이라는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게 되면 자본 지출을 전체적으로 좀 이끌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나 주식시장이 침체가 아니면 대부분 다 이제 주식시장에는 스타플레이어라는 종목들이 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선 B2B 관련 기업들이 스타플레이어가 되는 기반에는 매출 성장이라는 기반이 확실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매출 성장이 글로벌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게 B2B 기업들에게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이 LG화학이라든가 현대모비스라든가 삼성 SDS라든가 현대중공업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투시 기업들은 비투비 기업들하고는 좀 다르게 마진율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보게 되면 브랜드 파워가 좀 강화되고 있고 원가 절감이라는 부분이 달성되면서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KTNG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휠라코리아라든가 스튜디오 드래곤이 여기에 속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글로벌 리서치 쪽 자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임 연구원께서 레이나 기업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리서치 팀 윤승현입니다. 오늘 미국 주택 기업 레나 19년 1분기 리뷰 자료 간단하게 발표 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8.7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9.8%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 매출이 36.1% 증가한 것에 기인합니다. 특히 주택 인도 물량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요. 평균 주택 가격이 4.1%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을 인도했습니다. 특히 원가 관리와 디지털 마케팅 확대에 힘입어서 GP 마진과 OP 마진 모두 개선되는 실적을 시현했고요. EPS 기준으로는 0.74달러 시현하면서 시장 전망치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시현했습니다. 네, 지금 주택 홈 빌더 업체에는 좀 비교적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장 우려가 가지고 오고 있는 부분이 엔트리 레벨의 주택 판매량의 감소입니다. 즉 이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 주택을 얼마나 구매하고 있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이를 결정하는 요인이 첫 번째로는 대출 요인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택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있냐가 있습니다. 이 주택 대출 요인 같은 경우는 모기지 금리가 되겠고요. 주택 가격은 이제 상승세가 얼마나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냐가 되겠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세는 우선 18년 5월 이후로 지금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 전주 대비 22BP 감소하면서 이게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신규주택 융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서 신규주택 판매가 반등할 것이 기대가 납니다. 특히 토요일에 나온 2월 신규주택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 컨센서스 대비 7.8% 아웃퍼폼하면서 실질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보였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현재 12개월 선행 8.7배의 거래 중입니다. 홈빌더 평균이 10배인 것에 비하면 여전히 할인 거래되고 있고요. 향후 홈빌더에게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과 그다음에 17년 말에 인수 효과에 따른 수주 경쟁력 상승, 또한 현재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 수준 감안 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기업 분석팀 자료로 넘어가서 먼저 우선 클리오라는 자료를 갖고 박종대 연구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몇 개 업체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이 되고 있죠. 근데 2월 유통업체들 판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편의점들이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월 달에 점포당 매출이 0.4% 이제 역신장을 하게 되면서 산업 성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자아내게 됐고요. 1분기 GS 리테일의 실적도 감익으로 예상이 됩니다. 편의점 업체들에 대한 비중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주가 모멘텀이 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출 비중이 제한적입니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별로 상당히 실적이 좀 차별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세점 매출이 제한적인 가운데서 오프라인 쪽이 좋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감익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주가 모멘텀은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리오가 상당히 돋보이는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제가 리듀스에서 지난 2월 달에 이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사양 조정을 했고 지금 오늘 이제 투자 의견 매수로 사양 조정을 합니다. 상당히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내 쪽에서 안정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쪽의 온라인을 본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영업이익은
매출액은 이제 120억으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만은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구간에서 브랜드 업체들의 실적 모멘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홀만은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조금 미스할 것 같습니다. 중국 무속법인이 손실이 좀 많이 나기 때문인데요.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기 때문에 약간 비중 축소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당분간은 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심은주 연구원께서 CJ제일자당하고 오리온 1분기 프리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은주입니다. CJ제일자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기대치 부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CJ 헬스케어가 반영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작년 베이스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제외하면은 한 8% 정도 영업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사업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매출을 하고 있어서 참 뭐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는 셀렉타가 유지보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시안즈 실적이 이제 3월부터 반영이 되는데 이 회사가 얼마 정도 올해 영업 이익을 낼 것이냐, 그리고 관련돼서 유형 자산 투자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지금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려질 4월 주가 변곡점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 수준이 이미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12개월 보어도 12배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4월 중으로 좀 저희 바닥 잡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수준이 뭐 한 9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는 한 8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국제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춘절 효과가 크게 붙었기 때문에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생각보다는 시장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좀 안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볼 때는 1분기 실적이 바닥이기 때문에요. 1분기 실적 기점으로 해서 좀 주가 조정받는다면 좀 다시 매수할 수 있다라는 판단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보험업종 관련돼서 발표를 드릴 거고 오진원 연구원이 1분기 보험업종 프리뷰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진원입니다. 보험 프리뷰 좀 적었고요. 일단 1분기 순익만 보게 되면 컨센서스 대비 좀 하회합니다. 근데 좀 분해하면 손보는 뭐 일회성 요인들 일부를 제외하면 기존 추정치와 큰 차이는 없고요. 생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화생명 중심으로 대폭 하회가 예상이 됩니다. 이 손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보험 손해율은 예상대로 한 2에서 3%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되는 건 맞고요. 다만 위험 손해율이 1월, 2월 월별로 끊어보면 부진했다가 3월에는 완연하게 좀 회복되는 것 같고 사업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는 트렌드였는데 이 4월에 보험료 개정이 상당히 다양한 보정에서 일어나는데 그 효과 때문에 추가 상각이 좀 증가하는 요인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 생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한화생명이 이번에 딜라이브 관련된 대출 관련해서 좀 이제 감액 손실이 좀 있고요. 또 투자 쪽에서도 손실이 좀 확대되면서 컨센 대비 한 60% 정도 상당히 크게 부진할 것 같습니다. 컨센 대비 비교하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뭐 삼성생명 정도가 좀 양호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손보 중심으로 계속 선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LAT 할인율을 올해 또 한 2.8% 낮추면서 생보는 상당히 부담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손보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인 차보험료도 역시나 뭐 공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게 보고요.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삼성화재랑 삼성화재 우선주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각각 뭐 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영되는 시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 4.4%, 한 6.5% 정도로 상당히 뭐 코스피 전체에서도 가장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김영구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메리츠화재가 5월 말로 MSCI 코리아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금액단으로 보면 한 900억 정도 되거든요. 이 900억 원이면 일평균 거래대 금액이 한 2, 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거의 매 거래일에 거의 더블 정도의 상당히 큰 폭의 모멘텀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도 메리츠화재가 컨센 대비 거의 유일하게 아웃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이나 수급이나 양측면에서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으로 증권 업종도 3월 전망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 이제 관련된 주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 좀 업데이트한 내용이고요. 보시면은 1분기까지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 리테일부터 보면은 전체 거래대금 자체는 한 2%가 늘었는데, 보시면 그것보다도 요즘 수익 기여도가 높아진 신용거래 융자금이 전분기 대비 10%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저번 분기에 실적 부진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트레이딩 부분이었는데, 이쪽이 환경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실제 ELS 발행액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전분기 대비 50%가 늘은 17조 원을 기록했고요. 조기 상환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늘었습니다. 개별 증권사별 발행액을 살펴보더라도 한투 같은 경우도 174%로 크게 늘었고, 미래나 삼성, NH 같은 경우도 거의 50%에서 90%까지 ELS를 크게 늘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적 가시성 높은 부분으로 작용할 걸로 보여지고, 실제 해지 운용 부분에 있어서도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별 증권사들의 전략이 상이해서 예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일정 수준 유지된다는 자체가 해지 운용 측면에서는 손익이 늘어나는 전략, 시장 환경이라는 점에서도 트레이딩 쪽 실적 좀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1분기 증권사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컨셉보다 좀 상이할 걸로 보여주고, 조만간 좀 프리뷰 자료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드릴 텐데요. 오늘 그 주신 질문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제약업종 관련해서 코멘트를 좀 드릴 텐데, 티슈증 관련한 코오룡 생명과학 쪽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문정 연구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제약바이오 담당 선민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썼는데 아마 여기 올라오지를 않은 것 같으네요. 아, 네, 사실 여기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그 저희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제 보고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저희 인보사가 이제 판매가 중단이 됐습니다. 인보사라고 하는 건 2017년도에 코오룡 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 치료제인데요. 이제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액은 연골세포고 2액은 연골세포인데, 이 연골세포에 TGF-beta1이라고 하는 물질이 발현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연골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3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TGF-beta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이 두 번째 세포는 몸속에 들어가서 더 이상 분열을 하지 못하도록 방사선으로 조사한 이후에 투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스킴의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요게 오리진이, 그러니까 근원이 연골세포인 줄 알았더니, 지금 식약처나 코오롱 생명과학이 이제 와서 확인해보니 연골세포가 아니라 딴 세포였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TGF-beta1을 발현시키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사실은 여기에다가 넣어주거든요. 레트로바이러스, 이거 캐리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어쨌든 증폭을 시켜야 되잖아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많이 만드는 세포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생명과학조사 많이 쓰는 게 핵293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핵293셀이 휴먼, 엠브리오닉, 키드니 셀이에요. 오리진이. 그래서 아마 기사를 보시면 자꾸 신장세포 하는 게 이 키드니 유래세포라고, 그래서 신장세포 유래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아마 신문기사에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골세포가 아니라 키드니 세포였고, 이거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이 사실은 이렇게 만든 요 세포주, 요거를 이제 많이 만드는, 대량 생산하려면 이제 세포주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포주가 2004년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 당시 코오롱 티슈진이, 아, 이거는 연골세포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믿고 써왔다라는 거고, 어떻게 발견한지는 자세하게 뭐, 식약처 발표자료나 코오롱 생명과학의 발표자료에 없어서,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뀐 걸 알고 식약처는 어쨌든 판매 중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냥 이걸로 처음부터 임상시료도 만들고, 판매 이후에 제품도 이걸로 만들고, 임상시료는 모두 다 이 연골세포로 잘못 알았더니 핵293세포로 썼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고요. 사실은 이 TGF-beta1을 단순히 이동시키는 이 캐리어로서 역할만 이 세포가 수행하는 거였다면 이 껍데기가 연골세포건 핵293세포건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이제 단지 황당한 건 정말 15년 동안 이걸 몰랐다라는 것이 황당해서요. 사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코롱 생명과학 코롱 티슈진만의 문제일 뿐이고 이거를 좀 확대 해석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 내의 전체 기업이 오늘 좀 크게 조정을 받는 거는 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아마 코롱 생명과학이든 티슈진이든 주가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약바이오 관련한 말씀까지 잘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이제 단기 투자 유망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종목만 브리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하고 고려아연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오늘 추천이 좀 많이 나왔던 메리츠화재도 속해 있습니다. 애경산업, 삼양식품, DB하이텍, CJ E&M, 위메이드, BH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1일 시작입니다. 만우절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넉넉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